초콜릿 짝국밥. 요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볶음밥으로. 아, 믹서기. 제가 별미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절미. 찬밥으로. 찬밥으로 인절미요? 네, 찬밥으로 인절미. 현미밥이 이제 식은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밥을 미지근하게만 한번 데워 주세요. 미지근하게만.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아, 여기다가? 네, 소금 한 꼬집. 이렇게 이제 떡방아 칠 때 이렇게 이렇게 방망이로 치듯이 퉁퉁퉁퉁 치듯이 좀 떡 치는 거야. 오, 벌써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이거 궁금하네요. 어머, 어머. 벌써? 어머, 이게 떡. 찰죠? 인절미 반죽. 벌써 찰지죠?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어머,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진짜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아이디어. 진짜 맛있다. 아, 대박이군. 아니, 와. 어떻게 여기서 인절미 만들려면 되게 첫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떡이네요, 진짜. 진짜, 아니, 떡이? 이거 인절미 진짜 떡 같아요. 진짜 떡 같아요. 떡이야, 떡. 너무 맛있어. 이런 떡 같은 경우가 있나? 아니,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은 죽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거든요. 네네. 죽을 좀 끓여볼게요. 잡곡, 오, 찬밥으로요? 네, 찬밥으로. 오. 자, 근데 요즘에 고구마가 이제 한참 많이 써질 때거든요. 네. 고구마 하나 넣으시고요. 아, 그게 껍질째 넣어요? 네. 그리고 쪄서 찬밥으로. 넣는 거죠, 고구마도? 네, 네, 쪄서 넣죠. 익혀서. 그리고 여기다가 찬밥 남은 거. 그 다음에 준비하실 거는 예. 좀 어려운 거. 뜨거운 물. 아, 뜨거운 물을 넣어요? 네. 아, 죽이니까? 네. 아, 죽이네. 야, 네. 이게. 이렇게 넣어서. 세세하고 죽을 저렇게. 구수하고. 아~ 네, 그래서 구수하고. 넣을게요. 감자 넣어도 돼요? 귀엽다, 먹을 거 같아. 갈아서, 네, 그치요? 이렇게 갈아서 드리면은 바로 맛있는 그게 죽이에요? 야, 죽이 이렇게 쉽게? 안 이제 그 앞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 진짜 죽이네. 와, 야, 이게 대박. 진짜 죽이에요. 야, 저 죽인다, 진짜. 아니, 근데 뭐 아무 양념 없어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소금을 살짝 넣어도 되고요. 아, 네. 나중에 뭐 간장 있죠. 참기름이나 간장 살짝 타 먹어도 괜찮고요. 앞에 놀라운 변신이에요. 드셔보세요. 네. 아, 저는 죽을 만드는데 불로 이렇게 끓이면 야, 이거 진짜 죽이야. 되는데. 네. 어? 진짜 죽이야. 과정을 다 생략하고 찬밥으로. 와, 근데 뜨거운 불 앞에서 맞아. 얼마를 젖어야 돼. 죽느라고 고생했는데. 와, 맞아요. 어머, 이렇게 그냥 푹 갈면 와. 고구마 하나 넣고 이거다 소금 조금만 넣으면 그냥 요것만 아니, 먹어도 살짝 기대를 안 했어요. 네. 아이, 그냥 야, 그냥 이건 진짜 뭐 에이, 그냥 먹으라는 거지. 너무 아니,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룽지를 끓여도 맛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눌지는 않았지만 고구마가 있고 그다음에 밥을 갈았잖아요.